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경수님 오셨어요. 244m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수님! 스피드가... 이경수님! 내리막이었나? 일단은... 자, 일단은요... 어때요? 일단 손이랑 지금 이게 너무 멀어요. 멀고 앞으로 이게 너무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모양이시네요. 네. 딱 봐도 이게 독학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휘두르고 이런 거엔 자신이 있는데 스윙에 그런 거가 좀 힘든 거겠지. 여기서도 아, 이 동작은 좋네. 이 동작은 네, 여기서 이렇게 딱 움츠려드는 동작, 이 동작은 아주 좋아요. 야, 이 동작은 되게 좋아. 이 동작, 이 동작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이 동작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동작이 여기도 이 팔꿈치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스탠스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까지도 좋은데 이게 지금 이경수님은 키가 얼마 정도 되세요? 자, 아무튼간에 이게 이 스탠스가 너무 넓어요. 스탠스가 너무 넓고 스탠스를 제가 볼 때는 한 4분의 1 정도 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손도 이게 앞으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스트롱 그립을 잡고 있으니까 스트롱 그립을 좀 덜 잡거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건 스트롱 중에 대왕 스트롱이에요. 대왕 스트롱. 키가 좀 그렇게 크진 편은 아니시니까 보폭은 약간 줄이세요. 왜냐하면 보폭이 너무 넓으니까 내가 이게 가지를 못해. 요까지는 아주 좋거든요. 요까지는 내가 치고 나서 저쪽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손만 나가죠. 이 무릎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절로 나가야 됩니다. 요까지는 좋아요. 치고 나가야 돼요. 치고만 나간다면 비거리가 더 날 수 있어요. 더 나고 스윙도 훨씬 굉장히 또 자기 장점을 잘 살려서 피니시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 우리들이 흔히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키가 작고 등치가 작다 해서 비거리가 안 나간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키 작으신 분들 중에서 등치도 작고 하신 분 중에서 비거리 많이 나시는 분 많아요. 골프는 유일하게 막 체급 나이랑 상관없이 특히 여자가 특히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운동이고 그렇죠. 정말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키 작다 그래서 공을 못 치거나 거리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